최세영 씨, 국장님 딸이라는 소문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세영이 제 딸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나운서 이혜린 씨가 애로 배우 장미와 딸이라니. 이거 정말 재밌네요. 예린이와 장미 씨 얘기는 기사에서 빼주세요. 그게 제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조건입니다. 김 국장님 기사 쓰면서 이혜린 아나운서를 어떻게 빼죠? 제 얘기만 쓰기로 했잖아요. 제 잘못 때문에 세영이나 예린이가 상처받는 건 싫습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혜린 아나운서가 최세영 대타로 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예린이를 세영이 대신으로 생각하고 키운 적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내 딸이에요. 그래서 세영이도 이젠 내 딸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 밝히고 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혜린 씨가 입양하라는 게 밝혀질 텐데요. 그건 기자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걔들 그냥 친자매라고 해주면 안 될까요? 둘이 동갑인데요? 세영이하고 어릴 때 헛갈린 걸로 하면 되잖아요. 이 일로 우리 예린이 상처받는 거 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 기자님. 혼자 한 거니? 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일 네가 내 딸이라는 기사가 나갈 거야. 오늘 기자랑 인터뷰했어. 그럼 예린이는요? 예린이도 내 딸이라고 기사 써달라고 했어. 너랑은 친자매로 해달라고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됐지만 예린이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어. 잘하셨어요. 엄마 기자랑 인터뷰하셨대. 내가 친딸이라고 기사 나갈 거라고. 나도 알아. 네가 아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알고 있었어? 넌 좋겠다. 뭐가? 뭐긴 뭐야. 이제 엄마 친딸이라고 어깨 힘주고 다닐 수 있게 됐잖아. 이제 나랑 처지가 뒤바뀌니까 좋아? 날아갈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엄만, 우리 둘 다... 듣기 싫어. 너도 그렇겠지만 나도 힘들어. 기사 나가면 앞으로 우리 둘 다 언론에 많이 시달릴 거고 힘든 시간 될 거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니? 웃기지 마. 너 따위한테 동정 받고 싶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나운서국에서 한국 아나운서 50년사 책으로 내는 거 알지? 그거 자료인데 내일 아침까지 정리 좀 해놔. 나혜리 씨도 좀 도와주고. 난 오늘 일 있어서 못 도와줘요. 그리고 저번에 현모 씨랑 둘이 그대로 다 찾은 거예요. 아, 맞다. 세영 씨 맨날 국장실 가 있느라 몰랐겠다. 그때 우리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는 세영 씨가 해줘요? 그 시대별로 영상 자료 좀 찾아보고 편집실 가서 테이프도 좀 뒤져보고 도서관도 좀 가보고 뭐 별거 아니겠네. 내일 아침까지 본부장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니까. 밤을 새서라도 꼭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럼 수고해요. 이걸 언제 다 정리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최세영, 기운 내자.
제가 할 거예요. 그냥 주세요. 뭐부터 해야 돼? 혼자 할 수 있어요. 여기 적힌 대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동료로 지내자며? 너한테 다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바쁜 동료 도와주는 거니까 어색하게 굴지 마. 이거부터 하면 되는 거지? 네. 너 이제 여기 찾아오지 말랬지? 왜 그래? 화났어? 가라, 집에. 나 못 가! 나 지금 임신했단 말이야. 헛소리 말고 가. 나 지금 임신 중이어야 한다니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아빠한테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이제부터 오빠랑 나 떼어낼 수 없다고. 나 이제부터 영원히 오빠의 여자다라고 말했다니까? 아, 너 미쳤어? 당장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려. 안 돼. 나 임신했다고. 응? 집에 가. 당장. 아, 나 임신 중이었다니까 지금.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동욱이 너.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사장님, 할머니. 아빠가 된다는 게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 사돈 어르신께 이런 모습 보여드려 민망하네요. 임신이 맞대요. 아우, 이제 어떡하면 좋아. 우리 기은이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아, 그렇게 딸내미 간수를 어떻게 한 거야? 기은이가 나 혼자 낳은 딸이에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기은이 천방지축 날뛰고 천지급은 못하고 아무나 대놓고 좋아라고 믿고 해별축한 거 그거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당신 나 좋다고, 응? 정신줄 놓고 쫓아다닐 때랑 기은이 지금 하는 짓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 매형, 에?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결혼 안 시켜주면 안 한다고 빡 시위했던 거 저 다 기억나요. 시끄러! 그 얘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 내가 못 살아 정말. 기은이 이 집에 어떡하면 좋냐고. 어? 동네 부끄럽고 문중에 살면 내가 뭐가 되냐고 내가. 아니 근데 기은이 이 녀석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 야 기은아! 너? 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 너 다시는 기은이 만나지 말랬지? 아빠. 우리 헤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 알잖아. 이놈의 기질이 그냥. 이게 쬐끄만 날 때부터 엄마 아빠 속속이고 말이라고는 치질이 안 듣더니 겨우 이 꼴이야? 아빠 미안해. 그래도. 너 하는 짓이라고는 돈이나 쓰고 다니고 사고나 칠 줄 알았지? 네가 오빠처럼 공부를 제대로 했나? 재주가 있나? 그랬으면 조신하게 시집이나 갈 생이나 제대로 했어야지. 겨우 이런 논팽이 만나서 아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너 같은 기집애가 내 딸이니까 내가 기가 막히고 창피해. 아빠. 너 지금 이 순간부터 2층에 올라가서 숨소리도 내지 말고 살아.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고 냉내 뛰지도 마. 아빠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마. 저, 그, 아유, 괜찮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기은이 이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살 거라면 제가 데려가 살겠습니다. 뭐? 무슨 자식이 그냥? 기은이한테 지금처럼 모질게 말씀하시고 상처 주실 거라면 기은이는 저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야, 야, 너. 저 많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놈인 거 압니다. 사실 그래서 기은이 좋아한다는 말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은이가 저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기은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은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요. 오빠. 기은이 풍족하게 못해줘도
마음의 상처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에 차진 않으시겠지만 기은이한테 떳떳한 남자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오빠, 너무 멋있다. 나도 오빠 위해 살게. 아유, 오빠! 어머나, 어머나, 제가 왜 저래? 아유. 나 임신해서 이런 것 같아, 어머. 아, 기은아. 자, 얼른 방으로, 어? 방으로. 아유. 기은아. 아이고. 제가 임신 초기라서요. 근데 최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내일 산부인과로 내원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랫배가 뭉친 것 같거나 뭐 그러지 않아? 이렇게 아픈 게 뭉치는 건가? 오빠 어디 가? 오빠가 옆에 있어줘야지.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유. 아유. 아, 얼굴에 김 묻었어. 뭐? 잘생김 묻었다고. 부르셨어요? 아침에 언제 나갔어? 요즘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드네. 많이 바쁘니? 뉴스쇼 때문에요. 오늘 인터뷰할 게스트가 입양하라던데 괜찮겠니? 신경 쓰이진 않겠어? 저 프로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래, 잘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방송 준비해야 돼서요. 예린아, 잠깐이면 되는데. 저 진짜 가봐야 돼요. 방송 끝나고 얘기해요. 여기와 선배님. 이걸 다 한 거야? 진짜 밤샌다 보네? 네. 오늘 방송 있잖아. 준비는 좀 했어? 이제부터 해야죠. 최세영 씨. 여태까지 그거 붙잡고 있느라 방송 준비를 못했단 거예요? 나 같으면 진짜 끝내놓고 방송 준비 먼저 했을 거예요. 프로가 돼서 시간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답답하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대본은 봤어요? 오는 길에 받아왔어요. 지금부터 보려고요. 이제부터 보다니? 지금 벼락치기로 방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최세영 씨 믿고 더블엠씨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게스트 인터뷰는 내가 할 테니까 세영 씨는 빠지고 앞에 오프닝이나 거들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는 김치떡볶이 해외 1호점을 내신 김성중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치떡볶이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이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사업 얘기 말고 김성중 씨의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볼까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나오셨다고요? 예, 부끄럽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입양된 줄 모르고 계시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요? 충격이 크셨겠어요. 예. 부모님의 이혼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텐데.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참담한 기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입양아로서 사실 저도 같은 처지라서요. 아니, 세영아, 쟤 지금 뭐라는 거니? 저 밑에가 아닌데? 같은 처지라뇨? 저도 사실은 입양합니다. 저희 엄마에겐 잃어버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찾지 못했고 그 딸 자리에 제가 입양됐죠. 그래서 주변에선 저를 다 엄마 친딸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입양되었던 사실은 비밀이었죠.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딸 대신으로 살아야 했어요. 엄마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엄마 말씀을 법으로 알고 살았어요. 마치 꼭두각시처럼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아나운서도 됐고요. 물론 엄마에겐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친딸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사랑, 가졌던 모든 것들 그 친구가 누리길 바래요.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오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개운하네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다 이해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진행하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방송 중이었어. 그래서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잖아. 엄만 기자한테 우리 둘이 친자매라고 인터뷰했단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나 친딸이란 거 밝히면서 너도 친딸이라고 하셨대. 우리가 자매라고 하셨단 말이야. 널 위해서. 너 때문에 거짓말을 하셨다고. 근데 너 지금 뭐 한 거야?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말이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너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한 거지? 그치? 정신 차려. 엄마! 너 때문에 거짓말쟁이 되셨어! 웬일이야? 예린이가 입양하라니? 아,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빅뉴스 빅뉴스 대박 대박. 우리도 이미 알아요. 이혜린 선배 얘기죠? 그게 아니라 국장님 친딸이 최세영 씨래요. 아니 뭐야? 그럼 이혜린이랑 최세영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긴요. 봐봐요. 최세영 씨는 국장님 친딸이고 그럼 예린 선배는 세영 씨 잃어버렸을 때 그 대신으로 입양됐다는 거죠? 와 자기 인생도 없이 국장님 꼭두각시로? 예린 선배 안 됐다. 세영 씨 찾고 나서 예린 선배 완전 찬밥이었겠네요. 하긴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티나게 예뻐하시는데 집에서는 오죽했겠어요? 걔가 그렇게 까칠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내가 좀 잘해줄 걸 미안하네. 근데 국장님은 왜 친자매라고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거야 뻔하지. 세영 씨 대신해서 예린 선배를 키웠대잖아. 최세영 씨는 친딸이니까 날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긴 싫고 뭐 그러니까 자매라고 둘러대지 않았을까? 아, 국장님 진짜 너무하신다. 예린 선배 어떡해요? 향이 정말 좋네요. 국장님 무슨 일이야? 저... 뭐?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방송에서 했노? 네 진짜 국장님 꼭두각시라고 생각해가 한 말이가? 그래! 나 우리 엄마 꼭두각시였어! 그게 알잖아! 네 와 자꾸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아니야! 오빠가 뭘 알아? 내가 꼭두각시라면 꼭두각시인 거야! 니를 내가 와 모르노? 아, 세상에서 내만큼 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는데? 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네 세영이가 미워가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사람들이 세영이가 친다는 거 알면은 네가 밀려날까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틀렸어. 그게 아니면 네 목적이 뭔데? 엄마가 최세영 찾은 거 후회하게 만들 거야. 네 왜 이래 무섭게 돼, 너? 네 우리한테 이래 됐냐고? 나 원래 이런 애였어. 몰랐어?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장님 얘기하고 예린 선배 얘기할 때 옆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세영 씨가 국장님 친딸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세영 씨 은근 무섭다. 뉴스쇼 보조 MC 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더블 MC 된 것도 솔직히 특혜인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이번 사건 타격이 크겠어요. 당연하지. 여태까지 쌓아온 정직한 언론인 이미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 완전 거짓말쟁이, 이기적인 모성애의 대표로 전락한 거지. 김 국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맵 먹었습니다. 우리 방송국 간판 아나운서가 딸을 숨긴 스캔들을 일으키다니 기가 막힙니다. 김 국장,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일 책임져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도 유분수지. 죄송합니다.
엄마, 어떡해요? 뭐가? 지금 아나운서실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엄마, 30여 년 사람들 앞에 얼굴 내밀며 살아왔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엄마 사생활에 관심 많고 지금 이 관심도 당연히 엄마가 받아들여야 할 몫인 거야. 엄마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상황 예상 못했겠니? 엄마, 어떡해요? 어떡하긴. 엄마가 이 정도 일도 못 헤쳐나갈 것 같아. 그리고 넌 당분간 그쪽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들 많을 거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알겠지? 나가봐. 가서 일해야지. 세영아? 아니 이혜린 아나운서 방송은 뭐고 또 여기 그 신문에 김주희 씨 인터뷰는 다 뭔 거야? 아니 둘이 왜 말이 다 달라?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모를 게 뭐 있어. 첫째, 김주희 씨는 세영이가 자기 친딸인 거 밝히고 싶고, 둘째, 세영이 대신 이혜린을 자기 딸이라고 속이면서 키운 거 들키기 싫고, 셋째, 이 모든 사실을 다 덮으려다가 이게 들통난 거지. 안 그래, 아범? 세영이가 걱정이에요. 방송국이나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닐 텐데. 아니, 아범. 그쪽에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영이도 방송에 나오고 여기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 보면은 걔가 여기저기 시달릴 텐데. 걱정이네요. 왜 돌아 그랬지? 어, 사실인가 보네요. 어? 아니, 여자 아닌가? 정말 나쁜 여자 아니야. 김주희 씨다! 김주희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딸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위해 희생시킨 겁니까? 이혜린 아나운서는 친딸 대신 입양됐다고 하던데 대체 거짓말 하신 이유가 뭡니까? 최세영 아나운서가 친딸이라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혜린 씨 언제 입양된 겁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주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순 거짓말쟁이 아니냐? 독하다 독해. 아니 어떻게 그래요? 이혜린만 불쌍하게 됐지 뭐. 엄마가 좀 모른다니까. 그러게. 나 때문에 불편해서 어쩌니? 저희가 뭘요? 어머님이 걱정이죠. 난 괜찮아. 다 각오했던 일이야. 예린이는 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엄마가 예린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예린이 탓할 거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많았겠지. 예린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린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예린 아나운서는 안 들어오는 건가? 오빠. 방송 봤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오빠만 몰랐던 거 아니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세영이도 있는데 자존심 상하잖아. 너 없어져서 내가 데리러 간 날 국장님한테 뺨 맞는 거 봤어.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내가 너무 초라했으니까 오빠한텐 정말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래서 말 못했던 거야. 오빠는 몰랐으면 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바보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오빠,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기댈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빠가 나 좀 지켜주면 안 돼?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애들한테 상처만 주는 엄마가 됐구나. 예린아, 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